네, 일본 식당입니다. 오늘은 북한강 쪽을 돌다가 한 고깃집을 찾아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러 왔는데요.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 고기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주변이 전부 다 관광지예요. 그래서 괜찮은 고깃집과 맛집 등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골라 가시기 좋을 겁니다. 삼봉 푸줏가는 그 중에 찾아왔던 곳이었어요. 네이버 리뷰를 보면 칭찬이 많기는 한데 제대로 보려면 최신순으로 돌려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댓글들도 꽤나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도 긍정적인 댓글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적나라한 리뷰를 보려면 구글 리뷰를 검색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역시나 몇 개 보이죠. 고기 관련해서는 되게 괜찮다라는 글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저는 툭불 눈꽃 등심을 먹었어요. 툭불이 괜히 툭불이 아니죠. 만약 먹었는데 어우 하는 반응이 안 나온다면 실패에 가까울 겁니다. 그냥 딱 먹었을 때 어우 부드럽다 혹은 맛있다라는 반응이 바로 나와야 되죠. 일단 그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마블링된 구이를 구웠을 때 향긋하게 올라오는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 같이 느껴집니다. 일단 밑반찬을 볼까요? 이 정도로 상이 차려지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단연 더덕무침이었습니다. 맵지 않고 살짝 달콤했어요. 고기를 먹다 보면 기름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같이 먹기가 좋았습니다. 더불어 천엽과 육회도 나왔습니다. 육회는 엄청 야들하다 맛있다라기보다 괜찮은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천엽은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 먹다가 까먹었어요. 고기는 숯불에 구워집니다. 역시 소고기는 숯불에 구워져야죠. 지글지글 올라오는 게 맛있어 보이죠? 소금에 살짝 찍어 먹기 아주 좋았습니다. 맛은 야들야들한 소고기의 그 맛입니다. 고기 먹는데 뭐 맛 표현이 따로 필요하겠어요. 그냥 좋은 회, 좋은 고기를 먹을 때의 느낌과 같습니다. 된장국도 한번 볼까요? 먹자마자 크 할 만한 된장국이죠. 두부, 파, 고기 등이 들어가 있어요. 밥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불 등심은 괜찮았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양, 그리고 퀄리티 정도를 생각하면 되게 좋았어요. 마블링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고기를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괜찮은 고기인 것 같았습니다. 차돌을 구워봤어요. 때깔이 좀 어때 보이시나요? 괜찮죠? 세트에 나오는 거라 몇 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다음은 냉면을 먹어봤어요. 살짝 겨자가 필요하긴 했는데 순하고 괜찮았습니다. 맛은 평범했어요. 냉면은 여느 고깃집을 가도 우와 맛있다 할 만한 곳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 고깃집 냉면이 대박이야 해도 막상 먹어보면 그냥 냉면인데 하는 느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트 메뉴에는 새우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구워 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한 새우였지만 어느 정도 포만감을 더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트에 함께 들어있으니까 서비스 받는 느낌도 좀 들었죠. 가려고 보니까 아래에 설빙이 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인절미 팥빙수 먹어봤어요. 지금은 팥빙수집이 하도 많아서 그저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 설빙을 먹었을 때는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고기 먹고 후식으로 딱이었습니다. 근데 1층까지 안 내려오고 앉은 자리에서 설빙 메뉴를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북한강도 있어서 식사하고 걸어 다니기에도 좋고 근처에는 물의 정원이라는 곳도 있으니까요. 함께 둘러보셔도 훨씬 좋을 거예요. 일본 식당이었습니다.